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일단 외인들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고,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얘도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점 라인이라든지 어떠한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어저께 양봉을 보여주면서 물론 21선과 위에 있는 61선 또는 24,000원이라는 전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5일선을 돌파해주는 액션까지 나와줬거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와줬다라고 하면 이런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뭐예요? 21선 위에서 시가가 형성돼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줄 수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제주 반도체 개별적인 악재는 아니고 시장에 의한 하락 구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저점을 깨면서 어저께의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에 저점과 5일선을 깨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다. 거래량도 확 죽어버렸다. 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차트라든지 오늘 캔들의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시장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얘도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24,00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양봉이 딱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짧은 캔들, 한 3개 정도의 캔들을 통해 갖고, 아, 얘가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 검은색 선의 연장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하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반도체라는 개념으로서 여기서 접근을 하고 여기 라인에서도 버티고 밑으로 내리면 여기서 한 2차 정도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보고 있을 때 얘가 다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액션이 나오면은 확률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니까 내일 시장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 음봉으로 꽂았으면은 양봉에 한번 나와줘도 되는 순서거든요. 그 양봉에 과연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2250원 또는 요 검은색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 무료 체험은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딱 클릭 두 번을 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저희 허브경제TV랑 안정적인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같이 시장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 주에도 목표로 했던 25%를 달성을 해냈거든요. 다음 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오라는 얘기고 오늘 목요일 시장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어요. 미리미리 지금 신청해 놓으셔야 돼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뭐합니까? 종목 매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또 부랴부랴 오셔갖고 넣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문을 닫아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딱두 번이에요. 클릭. 딱두 번이면은 다음 주는 시장이 떨어지든 아니면 시장이 올라가든 상관없이 저희 허브경제TV랑 재미있는 매매를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